오늘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옆집에 다녀온 어떤 집안의 아내가 무척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씩씩거리면서 남편을 향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집 여자가 그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서 아주 고급스러운 화장품 세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는 분은 뭔가 있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화장품 세트를 옆집 여자가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는 말이 옆집 아줌마는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당신은 뭐해요? 지난달 내 생일 때 겨우 통닭 한 마리로 때웠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참 그 여자 불쌍하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데 왜 그 여자가 불쌍하네? 왜 그 여자가 불쌍하냐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이 남편이 말을 합니다.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그 화장품이 뭐가 필요 있겠어? 할렐루야. 이럴 때 모든 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 있죠. 살맛 나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맛 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맛 나시죠?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의 메시지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심에 또 예수 믿게 하심에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 나에게 가정도 주시고 화장품 세트는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멋진 남편 또 멋있는 아내 주심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만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공감이지 않을까. 공감. 공감의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말합니다. 소유의 종말 저자 제레미 리프킨에 따르면 인간은 공감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1세기는 공감의 시대이며 또 이제 인류의 사회는 공감의 문명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핵심은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는 언제나 공감으로부터 옵니다. 공감이 돼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말한다면 응답과 치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것과 치유받는 것. 오늘 여러분의 신령에 이 같은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공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오는 말씀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만 산다면야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당시에 한센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만 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불쌍했고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불쌍했고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모습이 불쌍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환자의 마음과 닿았습니다.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파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즉시 이 한센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란 것은 한센병이 떠나갔다, 마치 인격적인 뭐가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시 떠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센병이 인격이 아니고 즉시 그 병이 사라졌다, 치유가 되었다 하는 표현으로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난 사람에게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서 몸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생각하시는 때가 예수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병난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벅찬 감격에 휩싸입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왔는데 그것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한센병이 한순간에 나와버렸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간 데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엎드리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한센병 환자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엎드려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환자가 엎드렸을까요? 나 같으면요 엎드리지 않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리지 않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눈에 예수님이 권위자로 보였습니다. 이 환자의 눈에 예수님은 권능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이처럼 권위가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느끼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덥석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환자의 관심은 자신의 원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원함은 지금까지 한센병을 앓으면서 끊임없이 원했지만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원함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봐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함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당신께서 원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원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주님, 그게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꾸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일입니다. 전쟁이 아주 길게 이어지면서 병사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링컨, 미국 대통령 휘하에 있던 장군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우리가 전쟁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우리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달플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봐, 나는 하나님이 남군 편인지 북군 편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더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서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링컨의 관심은 하나님이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 우리 국가, 내 국가로 축구하면 여러분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이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특별히 코리안 프레어 하잖아요. 주여,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세운 부르고 막 세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미국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3-2로 이기게 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의 코리안 프레어 주여 삼창 이것 때문에 한국의 역사해가지고 한국이 3-2로 이기게 하시나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남군 편이냐 북군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엎드려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환자처럼 우리도 낮아진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때 나의 믿음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안으로 그때서야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 잘남으로 하나님 옆에 설 수 있습니까? 나의 잘남의 기도로, 나의 힘의 기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낮아지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권위 앞에 엎드리는 환자의 육체와 심령에 예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회복과 치유와 권능의 손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항상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긴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내 현실이 되면 엄청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드리며 선포된 말씀이 내 현실이 되기로 합니다. 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로 구하는 겁니다. 현실은 여러분 언제나 냉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살기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이 바쁘고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이들에게 관심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치고 지겨운 삶의 무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냉혹합니다. 냉철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냐 권력이 많냐 그게 현실과 현실이 부드럽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도 현실은 냉혹하고 권세가 많아도 현실은 냉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말씀의 현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된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센병자를 만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으로 불가한 일입니다. 한센병자의 손을 댄다는 것은 그의 부정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이 전염된 것이 아닌 그 영혼에 거룩함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으로는 만지면 부정이 타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부정이 물러갑니다. 거룩해진 겁니다. 도리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에 활환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했던 현실에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야, 말씀이 임하니까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한센병자가 사람 취급받았나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더니 주의 말씀에 손길이 임했더니 사람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을 산다. 아, 주의 말씀이 임하면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대세는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신학하고 긍정의 심리학은 다릅니다. 요즘 말하는 긍정신학은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신학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성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긍정신학은 좋은 겁니다. 부활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긍정신학은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졸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늘로 자기 무릎을 찔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저 가르치던 선생님이 야 예배 시간이 졸리지? 그럼 바늘 하나를 준비해. 왜 준비해야 되나요? 졸 때마다 허벅지를 찔러. 잠이 깰 거야. 할렐루야. 바늘 준비하지 마시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의 심리학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행복의 문제를 말합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행복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문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찾으라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뭐죠? 없으리로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아쉬울 것이 없도다. 놀랍죠? 원어로 들어가면 내가 아쉬울 것이 없도다. 이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엎드려 주님 앞에서 간구할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지면 율법상으로는 부정이 타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예배 시간마다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터치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전파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과 확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권능과 권위의 권능의 역사 속에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가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경제학적으로 또 광고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한센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순간에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면 어디로 가야죠? 여러분, 서울로 가야죠? 서울로 가야 합니다.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동네 한복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좋은 시너지 역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확 일으킬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몇만 명이 모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말로 여러분, 목이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라 잘 모릅니다. 목이 좋아야 장사 잘 되죠? 잘 돼요. 그런데 예수님 목이 안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없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복음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부흥의 역사가 말이 안 되는 장소에서 말이 안 되는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산속에 처박혀서 도로가 없어도 부흥의 역사는 그 산속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하시는데 얼굴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사가 최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김포에 모 교회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실수로 땅을 하나를 샀는데 부대 옆에 있는 산속에 있는 땅 투자를 돈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속이로 투자했는데 잘못 투자했어요. 팔리지 않을 땅, 군부대 한가운데 있는 땅, 군부대가 이렇게 있는데 한가운데 군부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 가보진 않고 땅을 샀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원래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아니죠? 아니 안 줄 아는데 아무튼 모르고 샀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까맣게 잊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교회를 지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런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만상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산속에다 교회 지으라는 거죠. 가봤더니 도로가 없어요. 가봤더니 도로가 없어요. 가봤더니 군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짓습니다. 식구들만 예배드리려고. 누가 오겠어? 이 산속에 누가 나를 찾아오겠어?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려면 몇백 미터 밖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은 그곳에 몇천 명이 모인지 믿습니다. 김포 무슨 교회예요? 아, 제가 간증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산속에,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놀란 것은요, 도로가 뚫린 줄 믿습니다. 군부대에서 떨어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물이 없었는데 이게 군대에서요 교회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나중에 180도 바뀌어가지고 거기다가 샘을 파줬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말씀이 산 한가운데 임하자 교회가, 큰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는 곳에는 산속이라도 영원히 찾아올 줄 믿습니다.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권능의 역사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이처럼 지금도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역사 운동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살아의 역사하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센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을 정도의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이 병자의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적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현대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구하는 믿음만 있어도, 엎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